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. 얼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. 나도 안 봐주셨는데. 네.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? 몇 살이세요? 저 92년. 네. 임신생 원숭이 띠네요. 올해 내가 제주를 갔다가 많이 있어도 욕심부터 너무 앞서다 보니 인정을 못 받으면 손을 놓고 나오는 ᄉ이에요. 그래서 끈기는 있어도 머리는 좋고 항상 뭐를 갖다가 개발하고 탐구하고 막 하고 뭘 갖다 빛을 비춰주면서 움직이는 사주는 정확한데 욕심으로다가 내가 뭐를 벌리러 가요. 잠깐. 검사를 보는데, 그러세요. 그러면 제지처 좀 해주던가, 맞든가 안 맞든가, 해줘야지. 듣기만 했으면 내가 맞다 그래도 하나도 없지. 나보고 대추하라 그러면 뭐 할 건데. 네, 네. 맞아요. 아, 예, 맞아요. 이걸 갖다가 해줘야지. 더 잘 나와요. 아, 그런 거였어요? 근데 이 호응이 없으면 호응이 없잖아요. 처음에. 원래 전부터 해도 이런 거 사지도 못 하고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듣고 여쭤보는 줄 알았어요. 난 말 안 하는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에이 아, 나 틀린 줄 안 하는 거 아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나 역학쟁이 아니야. 알겠어요. 영적이야. 네네.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향 켜줬어. 그럼 뭐 내가 말하는 걸 틀린 말이 아니잖아. 네. 이거 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. 밀고 나갈 수 있어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아, 잠깐만. 화이팅! 제가 잘할게요. 화이팅! 아,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떨려가지고. 됐어요, 됐다. 네. 두 분이 악수 한번 하세요. 아, 죄송해요. 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사주 자체는 굉장히 이로운 사주야. 외로운 사주라고. 외로운 사주다 보니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마음에 깊게는 표현을 못하는 사주야. 누가 내 마음을 상처를 갖다가 내 마음을 앓을까? 그게 들어오는 사주야. 맞아요. 그래서 내 거는 꽁꽁 묶어놓는 스타일이에요. 네네. 내 마음은 인간을 갖다가 많이 거느리기는 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맞아요. 혼자 있는 거 예, 혼자서 고독을 씹는 게 좋아하고 책을 하나 보더라도 심각하게 보면서 거기를 파고드는 성격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니 사주 자체는 내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. 강한 사주예요. 본인이 세상 없어도 이 사주를 보면 현침살이 끼어 있고 개강이 있다 보니까 우두머리에서 놀고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. 그래서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화가 나고 내 성격상 맞지가 않을 거예요. 끈기는 있지만 자리가 변동을 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지속이 될까 걱정이 돼요. 그럼 직장을 이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안 좋은가요? 이동을 갖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12월 달에 양력으로 12월 달에 세상 없어도 자리를 옮기면서 공백 기간 한 보름 20일을 쉬고 난 다음에 움직였던 자리라고 내가 봅니다. 지금은. 맞아요.
고민해서 자리를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도 마음이 불안해요.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누가 말을 시키면 한마디만 해지 10마디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 성격을 갖다 표현을 안 하면 꼭 화가 난 사람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하다 보니 이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는 편인데 그 자체에서도 본인이 이쁘게 보이려고 무진자 가슴이 아파도 그냥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. 근데 평상시 늘 뭐에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은지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에도 12번씩 그 생각을 꽉꽉 합니다. 끈기와 오기는 있어도 그 끈기 때문에 성공할 수는 있는데 너무 욕심이 가해요. 힘들 수가 있으니 그거를 굉장히 조심했으면 좋겠고 내 재물에는 갖다가 먹을 돈이 있어도 인정이 많다 보니까 옆에 주위 사람을 생각해야 보니까 그 재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. 부모한테도 나 강한 모습에 나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재물이 자꾸만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가다 보니까 큰 재물이 나가게 돼요. 안 그래요? 왜요? 울고 싶어요? 정말 그래요. 그래서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올해는 그 자리에서 빛을 볼 수가 있고 옮긴 건 잘하셨다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자신감을 갖고 바꾼 일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. 알았죠? 네. 오, 소름 돋았어요. 이게 진짜. 왜냐면은 저도 얘기 듣다가 좀 소름 돋은 게 12월 언제까지인가 방송국까지 계속 계셨어요. 네. 계시다가 아까 20 며칠인가 보름이 딱 쉬고 네. 그게 너무 정확히 있으시군요. 그렇게 딱 쉬고 저희 회사 누우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혜민이는 내 괜찮다고 잘한 거라고. 근데 좀 그 고민이 갑자기 좀 사라졌어요. 당연해요. 네. 파이팅. 너무 감사드려요. 그래서 오늘 바람도 새끼랑 같이 나온 거예요, 솔직히. 그래서 반가운 소식 들었잖아요. 맞아요. 힘이 나고요. 그쵸? 맞아요. 네. 여의주 뭐예요, 대표님? 뭐 여의주 있다면서요? 여의주야? 정말 있어도 네. 되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? 네, 너무 궁금해요. 그쵸? 진짜. 궁금하니까 이거는 깨달음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. 정성껏 빌고보면 정말 거기에서 신기하게 그 소원을 이뤄줄 거예요. 안전자리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끔. 아, 그럼 제 소원을 말씀을 드리면? 네, 일단은 먼저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너무... 내려놓으세요. 빌고, 소원을 빌고 한번 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잡아당기는 것 좀 무서운 게 그 소원이 정확히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뭐 안 들리면 안 들릴수록 좋은 건가요? 네.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죠? 당연하죠.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니까 안전방석에서 최선을 다하세요. 직장에서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네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약간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은 잘 들어줘 볼까요? 결혼까지도?